26살의 여배우가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의 나이는 환갑이었습니다. 지상파의 드라마에서 출연하고 있는 한지선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배우 한지선이 왜 환갑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강남의 한 도로에요. 신호에 멈춰선 택시 조수석에 술 취한 20대 여성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60대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그 보온병은 사실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저걸로 맞으면 아프거든요. 이유는 원하는 곳으로 왜 안 가냐? 라고 이 20대 여성이 환갑의 택시기사의 머리를 보온병으로 때리면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도 밀치고 팔로 핥히는 등 같이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연행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배우 한지선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지선이 연행하고 있는 경찰까지 함께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물고 다리를 차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한지선에 대해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이모 씨, 환갑의 택시기사 얻어맞은 기사를 저희들이 어렵사리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택시기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됐어요. 반말 정도가 아니죠. 쌍소리로만 하고 그랬죠. 아예 연락도 안 왔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자식들보다도 어린 나이 아가씨한테 그렇게. 아니, 김병민 박사님. 사실 네. 뭐 한지선 씨가 그렇게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지만 어떤 신인급의 여배우에서 지금 뭐 매일 드라마, 지상파 드라마도 출연하는 등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 네. 아니, 환갑의 아버지 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기사분에게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린 겁니까? 아니, 저 택시기사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죠. 그러니까 본인이 태우고 갔던 승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었고 승객을 태우고 있는데 다짜고짜 조수석에 타서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지금 만취해서 저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사실 저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저 사건을 보면서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인가요? 예. 얼마 전에 음주운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주운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막 힘을 썼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사실 저 부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채널A 저는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기자가 아주 발빠른 기자 정신을 발휘했다 생각이 되는데 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술에 취한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보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약물에 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지선 씨 입장에서는 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소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놀랍고 당혹스러운 것은 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던 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늦게나마 이제라도 저런 얘기들이 세상에 회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나마 일말의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저 현행법을 상당히 많이 위반을 한 건데 네. 어떤 혐의인가요? 우선 폭행이 있었죠. 폭행 때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온병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보온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이 돼요. 네. 따라서 보온병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이거든요. 예전에 정치권에서 그 연평도 폭격 당시에 현장에서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할 만큼 진짜 맞으면 아프고 단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보온병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인데 이번에 기소하고 판결에서는 특수 폭행은 빠진 것 같아요. 일반 폭행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행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경찰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또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물었어요? 네. 또 다리를 걷어차고 이런 게 이제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러한 범죄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특수폭행 부분이 인정됐다면 형량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예.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예전에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었어요. 예. 법이 바뀌면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집행을 3년간 유예한 거잖아요. 3년 동안 다른 일이 없으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됐죠. 지난해 9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당한 거는 아직까지도 해당 피해 택시기사가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한지선은 사과 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죠. 함께 보시죠. 자숙도 사과도 없이 활동을 계속해왔다. 사건은 한 달 만에 쇼핑몰 모델 활동을 했고 지난 6일부터는 SBS의 드라마를 출연하고 있다는 건데 폭행당한 환갑이 택시기사 사과만 못 받았던 걸로 저희가 취재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선 소속자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냈는데요.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 연락처를 몰라서 한지선이 사과를 못했다라는 게 황학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이 기사를 취재한 취재기자가 저희 후배 기자인데 권솔 기자라고 택시기사 쉽게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만나고 입장까지 좀 인터뷰를 한 상황이잖아요. 연락처를 몰라서 지금까지 사과 못했다. 연예인들의 거짓말을 정말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조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짓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연락처를 모르면 본인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라도 죄송함을 전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용기가 없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상시에 이 한지선 씨라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분과 놈이 있다면 놈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한지선 씨는 경찰마저도 약자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접점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면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팻말에 무언가 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딸은 이 아들은 집에서도 예쁘게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딸이자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써져 있잖아요. 예. 저희 택시 운전을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집에서 존경받고 진짜로 사랑, 저희가 정말 존중해줘야 되는 우리 아버님이자 어머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험병으로 때릴 수 있고 술 마셨으니까 괜찮다? 그런 거 정말 요즘에 용납도 되지 않는 거고요. 평상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가고 누군가 자신에게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은 부모님이자 또 내 동생일 수 있고 친구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무언가의 그 뭐라 그러죠? 위치에 따라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연락처를 몰라서 뭐 사과도 못했고 합의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실무적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무 절차. 실제로 그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 정말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합의 좀 시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에서 말하면은요. 경찰이 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해자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연락처를 전달해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예. 거기에서 아, 저는 싫습니다. 저는 만나기도 싫고요. 연락도 하기 싫고 합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에서 이제 안 알려줍니다. 경찰이. 그럼 절차가 끝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 여기에서 만약에 그 피해자가 전화번호 주세요. 그럼 통화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연락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한지선 소속사 측에서 과연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을 못한 이유가 아예 시도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변호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데